달리기 시작했어. 여기 살충제를 준 것보다도 영양제를 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솔로이도 오릅니다. 아, 요즘에 이제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비가 이제 자주 오죠. 다음 주에는 이제 비가 이제 계속 잡혔으니까 아주 장마철에 고추밭 관리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비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기 때문에 고추줄을 좀 튼튼하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어쨌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뭐 비가 오면 아무래도 이렇게 두둑 만들어 놓은 게 약하다 보면 바람 불고 이러면 고추가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추줄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매주면 넘어지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이제 넘어지는 거를 갖다가 첫 번째는 고추줄을 튼튼하게 매서 고추가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탄저병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장마철에 그래도 비 그치고 그러면 한 두세 번 정도는 예방 차원에서 병약을 쳐주는 게 그래도 좋아요. 왜냐면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뭐 모든 작물이 특히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고추가 우리는 이렇게 붉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약간 조생종이라서 고추가 이제 좀 익어가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뭐 아마 한 7월 중순이면 첫물을 갖다가 우리 고추를 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추가 지금 아주 달리기는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달렸는데 우리는 고추가 대가 이제 예년 같지 않고 워낙 이제 5월 초에 5월 달에 이제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가물어 가지고 고추는 정말 많이 달렸는데 고추 대가 예년보다 좀 작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뭐 고추 달린 거 보면 지금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추비도 지금 우리 600포기 여기 노지에 심었는데 추비도 진짜 많이 줬거든요. 추비도 많이 주고 그런데도 확 깨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아마 가뭄이 심해 가지고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워낙 가물었다가 고추도 또 많이 달린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뿌리가 그만큼 활착이 덜 된 상태에서 확 우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까지는 병충해, 뭐 진디물이라든가 총체, 담배나방, 응해 이런 쪽을 많이 예방하는데 이제 약을 많이 쳤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탄저병이라든가 균 관련된 거, 균 관련된 쪽으로 벌이 막 날라다녀. 야. 탄저병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주더라도 고추에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이파리에 영양제를 많이 주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제 황이 원래 고추는 모든 작물에 다 좋잖아요. 그래 다삭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조류 엑기스, 대위에서 나온 거 이제 해조류 엑기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해서 고추밭에 좀 영양제를 주려고. 그리고 영양제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번 주에 병충해 관련된 살충제를 줬다라면 4-5일 간격으로 그 틈새에 영양제를 꾸준히 줬어요. 그랬더니 뭐 지금 고추가 뭐 보기에는 뭐 상당히 괜찮게 됐어요. 뭐 앞으로 이제 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온다라면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충해 살충제를 주는 것보다도 영양제를 줘가지고 이파리가 더 튼튼하게 고추가 더 힘을 기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우리 고추 달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품종은 사이렌이라는 품종인데 고추가 그래도 약간 대가에 속하고 약간 조생종입니다. 조생종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진짜 고추가 나무는 좀 작은데 진짜 많이 달렸어요. 보시죠, 그죠? 아주 뭐 빽빽하게 달렸어요. 빽빽하게. 여기도 지금 막 익어가기 시작하고 붉게 이제 전체적으로 붉게 고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영양제를 좀 듬뿍 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이쪽에도 지금 고추가 아주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뭐 그죠? 완전히 고추 대박입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달랐어요.
저쪽 뒤로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가끔 이제 이런 게 보이긴 하네요. 끈 썩은 병. 이런 거는 이제 칼슘 부족 현상인데, 우리가 여기, 유니칼슘을 추비로, 한 지금 600포기에 한 2포 정도 줬거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어쩌다 한 개씩 보이는 거는 뭐, 그래도 천만 다행이고. 이쪽에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 고추가 막 익어가기 시작하니까, 붉게 이제 막 익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제 진짜 고추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아주 올해 고추가 그래도 풍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추가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늦게 이렇게 지금 피어나는 중이라서 늦게 피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장마가 겹쳤기 때문에 장마 때문에 또 고추가 또 병충해 또 많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올해 또 고춧값, 어떤 분 제가 유튜브 보니까 올해 고춧값 무조건 비쌀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그때 가봐야 알고. 와, 이게 지금 진짜 달리기는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이게 수확량이 골드바이오 건가, 이게 근데 사이덴이라는 품종인데, 조생종인데 진짜 고추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대가종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장마 전에, 장마 이 시기에 고추밭 영양제, 병충해 관련된 살충제 주는 것보다도 영양제 같은 거, 해조류 추출물 같은 거, 이런 영양제를 주는 게 훨씬 더 고추가 미끈미끈하게 아주 다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대부분 다 병충해 때문에 뭐 진디문이라든가 담배나방, 응애, 총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살충제 위주로 많이 줬다면, 이제 장마철 이때는 영양제 위주로 많이 줘가지고 고추가 이제 붉을 때 빨리 아주 색깔 이쁘게 붉고, 그다음에 이제 더 꽃이 화려하게 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일단은 물 관리도 이제 되게 잘 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약간 경사가 적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저 밑으로 이제 다 빠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게 잠기고 나면 고추가 이제 잎이 시들시들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 관리 중요하고, 그다음에 고추 줄 띄우는 거,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 해조 추출물 같은 거, 해조 액기스 이런 거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양제를 다 줬는데, 올해 장마철 고추 관리 잘 하셔가지고 대풍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 솔바이 농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